깜짝이야. 얘는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죠. 네, 게임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소마요. 소마는 좀 고려 좀 해볼게요. 소마는 너무 호불호가 막 갈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떨지. 화요일 9시 25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손님. 이분이 그러면 티널프님? 티널프님 지금 안 계시죠? 자,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왓썹입니다. 자, 오늘의 야방. 오늘은 티널프님 가게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우리 티널프님은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티널프님 계시네. 여기 열면 안 되지. 열면 도둑이지. 티널프님 가게 좋은데요. 티널프 24시간 편의점. 뭔가 수입품이 되게 많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내 이름은 스카스 셸비입니다. 사설 탐정이고 종이접기 살인마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셸비 씨.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살인범이 또 다른 아이를 납치했어요. 10살짜리 꼬마입니다. 당신의 아들 레자처럼요. 자유로면 또 다른 아이가 죽은 채 황무지에서 발견될 겁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발 나가주세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내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혹시 흡입기 같은 거 있나요? 아, 아침 떨어져서 빈손으로 돌아가긴 싫군요. 전식. 여기 누가 과자 뜯어 먹고 버렸습니다, 티널프님. 티널프님, 여기 누가 과자 뜯어 먹고 버렸습니다. Then he didn't want to talk. Might have known something. Inhalers are down at the far end of the store. 예, 안솔비님 어서 오세요. 호흡기 어디 있어? 호흡기. 호흡기. Inhalers are down at the far end of the store. 배배님 어서 오세요. 호흡기 어디 있습니까? 호흡기. 어디 가는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 배가 아프네요. 그럼 병원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손님. Are you 찾고 계신 물건이 있나요? 주변에 있는 돈 당해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인출기 열어, 이 멍청한 새끼야. 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놔.
I swear to God, man, I'll blow your fucking brains out! Don't turn around. Yes, don't turn around. Fuck! 어? 했는데! Drop it. 했는데! Now! Don't move! Hands up! Put your fucking hands up or I'll shoot! 했는데! 안 돼. Put the gun down and just walk away. You giving me advice? I'll give you some fucking advice. My name's Scott. 내 이름은 스콧이다. 네 이름은 뭐지? What's your name? Andrew. 앤드류다. 내 이름은 앤드류다. 아니 범인이. 범인이 왜 이름을 바로바로 말하네. 진정해라. 아무도 네가 다치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는 쿨하게 그냥 그렇게 괜찮아지는 거야. I'm cool, man. 난 괜찮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Right. You don't really want to shoot 아무도 싸주고 싶진 않잖아. 안 그래? I'm sure 이 난장판에서 아직 벗어날 길이 right? 있다고. Now, 이제 총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용히 가게에서 걸어나가면 된다. 여기 이 친구랑 나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잊을 테니까 넌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을 두 번째 기회를 잡게 되는 거야. 어때? 죄송한데 네 헛소리에 잠깐이지만 귀를 기울이게 됐어. 이제 돈을 전부 내놔. 세까지 될 거야. 하나 둘 예, 시끼야. 이 시끼.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지. 이런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최소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내 아들 레저가 사라졌을 때 어떤 락커의 표가 담긴 편지를 받았어요. 락커 안엔 이상자에 들어있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내 아들을 납치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아, 아까 병으로 내리 찍었어야 되는데. 제발 이 상자를 받아주세요. 내가 레자를 구하는데 사용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납치된 다른 아이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셸비,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there was no good to be found in this place. I could see now that I was wrong. <웃음> 쟤는 저러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야?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던 게임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단란한 가정이 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수요일 2시 44분 큰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혼까지 하고 굉장히 암울하게 살면서 둘째 아들을 한 주일씩 번갈아가면서 아내랑 전 와이프랑 같이 이제 맡고 있다가 새로운 또 캐릭터인데? 그러다 어느 날 또 둘째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빠가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좀 막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막 정신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차려보면 어느 길 한구석이 한복판에 서 있고 손에는 종이 접기가 들려져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또 캐릭터 중에 하나가 수사관이 있는데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FBI 수사관인데 되게 신기해요. 막 매트릭스 같아요. 막
그리고 그 뚱뚱한 방금 보신 그 아저씨는 사설 탐정, 그 살인마. 그리고 이 동네 지금 일대는 어린애들만 골라서 죽이는 종이접기 살인마가 지금 한창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지금 살인마인지는 모르고요. 어휴, 야, 네. 불면증. Goddamn insomnia. I'm totally exhausted, but I just can't sleep. 바쁨? If I try to stay busy, it might actually help me get to sleep. 뜨거운 음료. A hot drink is what I need. 뜨거운 걸 마시고 싶다. 잠. I really 잠이 필요하다. Need sleep.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How 캐릭터네요. How hard can it be to fall asleep? 샤워. A hot shower. That'll create the magic of sleep. 약. I shouldn't take those damn pills again. Maybe I'll get a bed and get the sleep thing one more shot. 예, 저 맞아요. 괴담으로 들으셨던 목소리랑 평소에 뭐 게임하거나 토크할 때 나는 목소리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억양을 다르게 하니까. 내가 최근 걸었더니 리엘님이 아예 차단해버렸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유튜브 홍보하길래. 여기 사람들은 왜 다 속옷만 입고 돌아댕기나요? 보통 속옷만 입고 주무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잠옷 입고 자는 사람 그렇게 나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잘 때나 입지. 아, 아니구나. 우리 여왕님도 잠옷 입고 주무시는구나. 나만 속옷 입고 자나요? 그냥 옷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편한 옷. 뭔데? 방금 뭐였는데? 빨리 뭐할 거냐? 빨리 옷을 입고 뭘 하든가, 빨리 샤워를 하든가 뭘 해라 얼른. 샤워를 해야 옷을 입으려나 얘가? 야, 샤워실 어디야? 뭐 집은 더럽게 넓네. 샤워실이 안 보여. 여러분들이 예, 모두가 원하시는 여긴 아닐 거 아니야. 여긴 집 문 바뀔 거 아니야. 아니네. 여기 화장실이네. 여기 화장실이 맞구나. 뭐 화장실 뭐 이렇게. 우와, 화장실 뒤따 넓네. 수도꼭지가 몇 개야? 이거 공중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은혜님이시구나. 은혜님 어서오세요. 예, 은혜님 뭐 그때 보니까 나중에 제가 봤는데 뭐 저기 있다면서요. 심령사진 보내주세요. 심령사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던데 보내주세요. 그런 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막 보내시면 됩니다. 예, 네, 무슨 백화점 화장실 뭐 63빌딩 뭐 이런 데 있는 화장실 같은. 그러네. 무슨 공용이네 거의. 뭐 완전히 샤워실, 샤워기도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개조한 것 같은데. 뭐야, 왜 샤워 안 합니?
너 내가 샤워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기껏 왔더니 왜 샤워 안 하고 계속 삥삥 돈이? 어? 안 하네. 샤워 안 하는데요, 얘? 어, 하나, 한다. 아, 여기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인 거구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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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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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징징이 가서 왔지, 내가. 내가 징징이 그래서 데리고 왔지. 어, 큰일 날 뻔했다. 어, 큰일 날 뻔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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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빨리 입어. 오. 오, 시끄럽다. 오, 시끄럽다. 오. 오. 흘끔흘끔 보신 거는 잘못 보신 겁니다. 기분 탓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네. 이노. 아, 이거 틀어놓을 걸. 아, 이거 이렇게 틀어놓을 걸. 아, 내가 무지했다. 이렇게 틀어놓을 걸. 아, 내가 무지했다. 내가. 재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다시 보기 지우면 돼. 그리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노력을 가장이 봐주실 거야. 뭐가 있었는데 방금? 어? 방금 뭐가 있었는데? I think I'm starting to be seriously scared. Look, 잠을 못 자서 일하는 것뿐이다. Going without sleep is driving me crazy. Get up. 아,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구나. 얘가 연 적이 없었는데. The fridge door. I'm sure I closed it. Come on, it couldn't have just opened on its own. How on earth did the fridge just open like that? Get it together, girl. 유튜브요? You probably just left it open by accident. 유튜브도 당연히 잘 더 가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있네? 누가 있네? There's someone here. There's someone in the apartment. The phone on the desk. 나영님 어서 오세요. I could call for help.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It's the only way out. If I can reach it, I still have a chance. I must get to the door. Get out of here. My cell. On the desk. I need to call for help. 어떻게 된 거야? The front door. It's the only way out. 현관문. If I can reach it, I still have a chance.
어 뭐야 왜 왜 내가 잘못해서 잡힌 건 아니겠지? 오. 어 뭐야 왜 오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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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네. 귀 물었어, 귀 물었어. 오. 방금 이소룡 같았어, 나. 나 방금 이소룡 같았어. 오지마. 아! 나이스! 나이스, 살았어. 또 있어! 꿈이었어. 아슈발 꿈. 심장 벌렁벌렁하네. 빨리 넘어가세요. 수요일 7시 31분 아침이죠. 아, 나는 징징이로 다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징징이로 못 막았어. 아, 나 징징이로 아까 그 장면을 막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 영화 보는 것 같죠? 저는 이렇게 항상 수준 높은 명작 게임만을 엄선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큰아들 사고로 죽고 둘째 아들이 지금 납치된 상황이에요. 납치됐는지 어쨌는지도 몰라요. 지금 실종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직.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게 분명히 그 종이접기 살인마의 짓일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한테 진술할 때도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찾아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울면서 빌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게 이것도 의문의 남자한테 온, 의문의 누군가한테 온 편지예요 지금. 뭐지? I have to get out of here and find out what this ticket is about.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거 작동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육측 이 패드 센서를 활용한 또 이 패드 안에 있는 모든 버튼을 활용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너무 쓸데없이 할게 너무 많아.
오, 정신없어, 막. 근데 그래서 더 몰입감과 막 그런 긴박감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을 잃은 다음 내 손에 들려있던 살인자. I'm the origami killer. I black out, and then the murdering starts. 자기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네요. 자기 짓일지도 모르겠다고. What did I do with Sean? I must have done something, but I just can't remember. This doesn't make any sense. It couldn't have been me. I couldn't ever have done that. 뭐야? 기자들 겁나 많아요. I'm exhausted. I didn't sleep a wink all night. Mr. Mars, Mr. Mars, 얘한테 온 거구나 기자들이.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플스 게임입니다. 플스 싱글 게임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막 그때 생각이 나는구나. 그 첫째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쇼핑몰에 사람 되게 많은 상황에서 아들을 찾다가 잊어버렸거든요. The luggage lockers. They're on the other side of the station. Maybe I could come back later when there's less of a crowd. 꿈 잠 아니 꿈 잠 이런 건 아니고요. I can't go on.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락커를 찾아야 돼, 락커를. 그때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아들 찾다가 결국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얘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힘내라. 왜, 힘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왜 자꾸 빨간색 나오지? 왜 그러지? 공황장애 지금. 아, 왜 자꾸 빨간색이 뜨는 거야? 눌렀는데. 힘내자.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에단 화이팅. 에단 할 수 있습니다. 에단 힘내. 에단 제발 힘내. 에단 내가 도와줄게. 내가 패드를 내가. 땀난다. 와, 이 운동되는데? 뭐야? 뭐야? 큰아들. 제이슨, Dad's here, son. The balloon. Gotta get the balloon. Jason, come back.
Jason. 이게 뭔 일이야? It's Jason. He's there. He's right there. This time I'll save him. The balloon. Gotta get the balloon. 어, 없어졌어. 어, 저기 있다. Jason! You gotta be kidding. This is driving me crazy. Jason! 어디 갔어 또? 환청 같은 환청 그죠? 환각 환각 환각. Gotta get the balloon. 환각. The balloon. Gotta get the balloon. Jason. 또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야, 잡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잡았는데. 어, 됐다. 네. 공황장애로 환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환영.